4.3 수용인들이 지난 1월 7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제 남은 생존 수용인 12명도 2차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4.3 71주기를 앞두고 2차 재심에 나설 수용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억울한 옥살이 뒤에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박성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4.3 당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고향 제주를 떠나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60년 넘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해녀 가입 원서에 도장을 찍었다 남로당 가입 원서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수치심에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울합니다, 내가. 그걸 집에서 내가 우리 같은 살기 좋은 서귀포에서 살자 못하고 내가 왜 육지에 나왔는데 여기야 친척 아무도 부모 형제 없는 곳에서 내가 가는 내 신분 알까봐. 고향을 떠난 지 10년, 용기를 내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2차 재심 준비를 위해 제주를 찾은 김할머니는 생애 처음 4.3 추모 행사에 참여해 혼자 묻어뒀던 4.3의 아픔을 다른 이들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아는 다른 4.3 수용인들과 재회하며 더 늦기 전에 억울한 죄를 벗겠다는 용기를 내봅니다. 그때 희춘이가 같이 왔더라고. 와서 나도 이래 했는데 니는 그 얘기 그대로 할게요. 니는 나보다 똑똑한데 가서 말 좀 해주라고. 설득을 하고 억수로 하는 게라. 그러면 가볼게. 2차 재심을 준비하는 생존 수용인은 12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김정추 할머니처럼 수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4.3 수용인들은 억울한 옥살이에 고향마저 떠날 수밖에 없던 아픔의 세월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